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또 모처럼 장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장 마감하면은 허브리핑 해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브리핑,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되어 있으셔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저희 또 주력주 갤럭시 아버니트리 200% 수익 청산 기념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중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수능 날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2시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신풍제약의 흐름을 볼까요? 신풍제약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오늘 활발하냐 안 활발하냐는, 이게 옆에 보이는 우리 이제 이 호가만 봐도 사실 좀 활발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매도 물량이 별로 없고, 매수도 이제 밑에서 이렇게 호가를 채워둔 거 보면 많지도 않습니다만, 채워둔 거 보면은 심리상 아래로 떨어질 때 나는 더 사겠다라는 심리가 지금 현재 호가 창에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화이자 FDA의 코로나 치료 알약 긴급 승인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승인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까지 미국 정부는 천만 명 구매 전망이고, 이제는 이제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위드 코로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금 3,000명, 뭐 3,500명 넘었죠. 뭐 사상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필요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코로나 치료제가 굳이, 왜냐면은 이제 사실 엄청나게 많이 걸려도 사람들이 이제 뭐 긴장도 안 하죠. 놀 거 다 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화이자라든지 혹은 머크사의 코로나 치료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타당성 검토에 착수를 했다라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경쟁사가 잘 되니 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뭐 물론 삼상이라고 합니다만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경쟁사 약은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쓰니 많이, 이걸 우리가 사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풍제약에게는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주주 기만하는 거 아니냐, 오너는 블록딜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소액 주주들에게는 이거 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주주분들이 빡쳤다. 그래서 뭐 집회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 뭐 특파원님께서, 저희 또 부회표 회원님 중에 이제 특파원이 계신데, 저는 뭐 제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참여율이 그렇게 뭐 높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그래서 이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목소리도 좀 커져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목소리도 좀 커져야 이게 또 먹히고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심신으로 다 지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악이죠. 이게 최악인 거죠. 주주들을 이제 기만하는, 오너는 블록딜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소액 주주분들이 이제 너 뭐 하는 거냐, 너네 정신 차려라, 나 지금 화났다 라고 해도 무시하는, 그리고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저렇게 대응해야겠어? 이런 심리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블록딜에 자사주 처분까지 하는 그런 회사였고, 지금 주가 상황 굉장히 좀 아쉽고, 오늘도 역시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뭐 재밌다 라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죠. 아, 이건 재미가 이미 좀 한탄, 이런 거 보시면은 호가도 굉장히 빵빵하고 막 거래도 엄청나게 활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갇혀있는, 내가 뭐 동굴에 혼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또 빠지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봤을 때 빠지게 된다면 또 하락폭이 한 번 더 열리는 계단식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주식이 상승할 때는 계단식 상승으로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쫙쫙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쫙쫙 올라가면 반대로 쫙쫙 빠질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것
종목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빠질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다. 때문에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흐름이 조금 돌아오네 만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신풍제약도 물론 이제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할지는 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뭐 CMO, CDMO,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혹은 뭐 임상도 뭐 대신 해주고 조언도 구해주고 그리고 신약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건스탠리였나요? 네, 모건스탠리도 뭐 다른 뭐 기술주들에게는 뭐 매도가 나가도 뭐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뭐 임상 파이프라인도 많고 혹은 뭐 신약 개발이 기대되는 기업에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022년에는 뭐 바이오가 사실 올해는 좀 많이 쉬었죠. 작년에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반도체 이런 친구들을 빼면은 시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에 돈을 밀어 넣을 것인지에 집중을 무조건 해야 된다. 거기에도 신풍제약이 만약에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다면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풍제약이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로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결과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뇌졸중이라든지 또 무릎 또 있지 않습니까? 연골. 예,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만약 가시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풍제약이 뭔가 이제 꿈을 먹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자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사실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 예, 눈에 보이는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우리 이런 회사야. 라는 결과물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요, 저 입동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벤트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또 오픈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단기 매매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머니트리 또 큰 수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신규 단기 매매는 저희가 주에 꾸준히 계속 회전을 이어가고, 주력주 매매는 지금처럼 시장이 뭐 어설프게 밀려있을 때 좋은 종목들 담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도 허브랜드TV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문의 남겨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장중인데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또 허브리핑 시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